칼국수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멸치 20g, 밀가루 100g, 호박, 표고, 대파, 마늘, 실고추, 소금, 국간장, 식용유, 설탕, 참기름입니다. 칼국수에서 멸치 육수가 들어가는데, 멸치 육수는요, 멸치의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하시고요. 쓴맛을 빼줍니다. 머리는 멸치 크기에 따라 제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멸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머리까지 제거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멸치 육수를 끓여볼게요. 마른 냄비에 물기 하나도 없게 하시고요. 기름도 두르지 않습니다. 멸치를 살짝만 볶아서 약불에서 볶으시고요. 살짝만 볶아주시면은 비린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더 고소하고 맑은 멸치 육수가 끓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는데, 불을 모르고 세게 했다. 그러면은 물을 넣을 때 소리가 요란함으로 지금처럼 냄비를 살짝 식히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물은 3컵에서 4컵 정도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자, 여기에 냄새나지 말라고요. 대파랑 마늘을 통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뚜껑 열고 센 불로 끓이겠습니다. 다음, 칼국수에 들어가는 반죽 해볼게요. 자, 반죽하실 때에는 밀가루가 100g 정도 나오는데요. 덧가루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덧가루 안 남겨놓으시면 도마에 다 들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덧가루는 한 3, 4큰술 정도 남겨놓으시고 대략 4분의 3컵 정도, 150ml 정도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체에다가 내려서 이물질 걸러주시고요. 사이사이 공기 들어가게 해서 더 부드러운 반죽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에 걸은 밀가루에 소금,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물 넣어 반죽합니다. 자, 물은 밀가루가 4분의 3컵이라면 약 3큰술 정도 들어가는데요. 밀가루 상태에 따라 계량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2큰술 반 정도 넣어보고 조금 조금씩 조절해 볼게요. 밀가루는 계량하실 때 꽉꽉 눌러 계량하시면 안 되고 살살 퍼서 깎아 계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었는데 물이 부족하네요. 3큰술 그대로 넣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3큰술 맞췄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셔서 섞어주셔야지 손으로 하시게 되면은 손에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루보다 덩어리가 좀 많아졌는데요. 이때부터 손으로 뭉쳐줍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진 반죽은 치대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자, 도마에 놓고 손목 힘을 이용하여 앞으로 쫙쫙 밀어주시면 더 쫄깃한 반죽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끈한 칼국수 반죽 만들어 주시고, 완성된 반죽은 젖은 면보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숙성하시면 됩니다. 자, 끓는 멸치 육수는요, 거품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센 불로 끓이시면 국물이 탁하게 되므로 불은 중불로 낮추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호박 손질하겠습니다. 호박은 정해진 길이는 없습니다. 대략 5, 6cm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돌려 깎아서 채를 썰겠습니다. 채도 한 0.2에서 0.3 정도로 합니다. 국수가 오늘 두께가 0.1이고 폭이 0.2입니다. 그래서 호박이 지나치게 두껍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썬 호박은 약간의 소금,
절여지게 소금을 조금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더 잘 절여지라고 물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호박 썰겠습니다. 호박은 기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를 떠서 표고는 호박과 같은 크기로 성형합니다. 자, 이렇게 썬 표고는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합니다. 표고 양이 작기 때문에 많은 양 넣지 않겠습니다. 간장 반 작은술만 넣겠고요. 그 다음에 설탕, 참기름. 간장, 설탕, 참기름 양념 만들어서 표고 양념하겠습니다. 딱 알맞게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끓여놓은 육수를 걸러볼게요. 육수를 걸으실 때는 체를 받쳐주시고 더 깨끗하게 거르기 위해서 면보를 여러 장 겹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 장 겹치고요. 그 다음에 쭉 다 따라서 걸러줍니다. 자, 멸치 육수는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주시는데요.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소금은 반 작은술 조금 넘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국간장으로 색을 맞추어 줍니다. 자, 국간장은 반 작은술 이상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멸치 육수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호박 절인 거 씻고 표고 볶아보겠습니다. 절여진 호박은 이렇게 휘었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잘 절여졌습니다. 그러면 물에 흔들어서 소금기를 빼주시고 면보에 수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물기 제거하시고요. 호박 물기까지 제거해서 두었습니다. 자, 이제 호박과 표고 볶겠습니다. 팬에 기름 두르고요. 호박 물기 빼놓은 거, 중불에서 호박이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표고는 고명으로 올리면서 국물 위에 올라가므로 기름이 둥둥 뜨지 않게 키친타올에 기름기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 볶겠습니다. 자, 호박과 표고는 볶아서 키친타올에 기름을 빼두었습니다. 자, 이제 칼국수 반죽 밀어보겠습니다. 칼국수 반죽은 다시 한번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덧가루 뿌리고, 덧가루는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국수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들러붙지 않는 정도만 해주세요. 국수는 두께가 0.1로 나와야 하므로 굉장히 얇게 밀어줍니다. 칼국수 반죽은 아주 얇게 밀어서 이렇게 큰 크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썰어보는데요. 써는 동안 육수를 끓이겠습니다. 자, 육수 아까 끓여놓았는데 끓으면 면을 넣을 거기 때문에 미리 끓여놓겠습니다. 자, 육수가 끓는 동안 반죽을
썰어보겠습니다. 써실 때는 크게 쓸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접어주시던가 아니면 지그재그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들러붙으니까요, 이때 사이에 덧가루를 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덧가루를 지금처럼 발라주시고, 폭은 0.2cm가 되도록 합니다. 일정한 크기로 칼국수를 모두 썰었습니다. 그럼 덧가루를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덧가루를 다 털어내주세요. 자, 덧가루를 턴 칼국수 면은 끓는 육수에 털어넣겠습니다. 그냥 넣으면 붙을 수 있으니까 털어넣어주시고 서로 붙지 않게끔 젓가락으로 휘저어주세요. 불은 중불로 끓이고, 끓이는 시간은 두께를 얇게 요구사항대로 하셨다면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5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칼국수는 끓이시면서 거품 제거를 하시면은 국물이 더 맑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이 투명할 때까지 익혀줍니다. 실고추는 호박 표고와 같은 크기로 끊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끓인 면은 투명하게 잘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과 국물을 담아 볼게요. 근데 국수와 국물의 비율은 1대 2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맞춰 보시고요. 국수보다 국물이 많게 1대 2 비율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명 올려 볼게요. 호박 가운데에다가 기름기 뺀 호박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 그 다음에 실고추. 자, 이렇게 해서 맑고 얇게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